101번은 동사 고르기입니다. Contend with something은 곤란한 문제나 상황과 맞서다, 씨름하다 라는 뜻입니다. Face도 맞서다 라는 뜻이 있는데 그때는 타동사라서 탈락입니다. 늘어난 경쟁의 결과로 video systems 사는 맞서야 합니다. 장비 시장의 수요 감소에. 102번은 효용사 고르기입니다. respectful이 답인데요. 존경심을 보이는 공손한. respective는 각각의 Respectable은 존경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많은 국가의 비즈니스 관행은 요구합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매우 존중할 것을 조직의 개충구조를. 103번은 전치사 고르기. Barring이 무엇이 없다면, 무엇이 없었다면이라는 뜻이라 답이죠. Following은 무엇 이후에, Concerning은 무엇에 관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차세대 휴대폰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12월에. 104번은 동사의 쓰임 또 수동태에 관한 문제인데요. notify는 능동태일 때, 미래시제라면, 주어 will notify A of B. A에게 B를 알려주다. 이게 수동태가 되면, A will be notified of B. by 행위자는 생략될 수 있고요. of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떤 항목이 다음 주 회의 안건에 추가되면, 당신은 통보 받을 겁니다. 그것을 이메일로. 105번은 대명사 고르기입니다. those,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죠? those는 이런 현재 분사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또 과거 분사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의 t h e 나 David의 t h m 은 분사구나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죠. 아이러니하게도 동기부여가 잘된 직원은 흔히 더 많이 참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후원하는 교육에. 교육이 가장 필요한 직원보다. 106번은 대명사와 수일치에 관한 문제인데요. 답인 너는 단복수 취급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few나 some은 of the 복수명사가 뒤에 나오면 복수동사가 나와야 되죠. any는 기본적으로 부정문 또는 의문문에서 쓰는 거라 탈락이고요. 해석도 안 어울리지만요. 인터넷 쇼핑 붐의 강세를 따라가면서 주요 온라인 경매 회사 중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활동의 감소를. 107번. 등위저속사는 앞뒤에 같은 말이 나오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but 뒤에, '아 낫 not 앞에 Mr. Jones d u t i s 가 생략된 문장이죠. 정 씨의 업무는 직원 모집, 채용 및 평가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08번은 명사와 전치사의 어울림을 묻는 문제입니다. 레퓨테이션, 평판, 명성 이라는 뜻이 있는데 전시사 4와 어울리고요. 레코그니션은 전시사 of와 데이브의 컨포메이션도 전시사 of와 어울립니다. 에이펙스 피트니스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회원을 뛰어난 서비스로 지원한다는 평판이 있는 109번은 디동사 다음에 효용사가 만나, PP가 만나 ING가 만나 토익에 계속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죠. 음, 형태상으로는 비동사 다음에 ing도 올수 있고 pp도 올수 있지만 뜻에 맞는 효용사가 있으면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표를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니까 transferable이 답입니다. 형태상으로는 c도 가능한 듯 보이지만 뜻에 맞는 태생부터 효용사가 있으면 그게 답입니다. 110번은 시제 문제인데요. next year나 last week 같은 쉬운 단서가 주어지는 시제 문제가 있고 어, 이런 문제처럼 다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죠? had received는 과거 완료 시제, 과거의 두 가지 일 중에 더 먼저 일어난 일이 있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문맥상 옮겨지기 전에 승인을 받았었습니다가 맞으니까 before가 답입니다. 대부분의 중장비가 건설 현장으로 옮겨지기 전에 건설 예산이 받았습니다. 최종 승인을. 토익 맞귀 뚫기, 토익 필수 단어, 토익 파트별 요령, 문법 기초 강의 각 파트 실전 문제는 제 다른 영상들을 참고하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 환영합니다.